안녕하세요. 굴러 투어입니다. 연꽃은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꽃인데요. 그 중에서도 연꽃으로 아주 유명한 하노이의 서호 공원과 박장의 연꽃 공원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아, 서호 공원에 왔습니다. 강인에 있는 연꽃이 훨씬 많습니다. 낚였습니다. 여기 연꽃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꽃이 있지도 않고 연이 많지도 않아요. 아, 여기 그냥 연꽃 보러 오실 거면 다른 곳으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낚였네요. 아, 더워 죽겠는데. 와, 아이스크림 사자마자 바로 녹아내리네요. 빨리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아, 더워. 와, 잘한다. 그래도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드론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드론으로 보는 이곳의 모습은 어떨까요? 베트남 하노이 서호공원의 연꽃은 규모도 작고 정말 실망스러웠는데요. 하지만 근처에 놀이공원이랑 워터파크 등 다채로운 놀이시설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날씨만 덥지 않고 좋다면 거대한 소호수도 구경하면서 놀기에는 나쁘지 않은 여행지였습니다. 마츠야 일본 음식점, 여기서 저녁을 먹겠습니다. 뭐 먹을까? 아, 근데 모든 메뉴에 사진이 있어서 베트남어나 일본어 할 줄 몰라도 메뉴를 고르기가 편하네요. 해산물 라면을 먹어볼게요. 그리고 일본식 볶음밥 시켰습니다. 엄청 많아. 이거 냄새는 좋은데? 그냥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고 그럼 나름 먹을만합니다. 아, 해산물 개가 자꾸 지져서 말을 못해. 해산물 라면 이것도 먹어볼게요. 국물 깔끔할 것 같은데 한번? 어우, 깨어나다. 이거 해장하기 딱 좋은 맛이다. 지금 더위 먹어갖고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없지는 않는데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쌀로 만들었다는데 중독성이 있어갖고 지금 벌써 6장째 먹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여기는 박장입니다. 여기 입장료 5만 동이고요. 지금 연꽃이 아주 많습니다. 하노이 서호의 연꽃공원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엄청 넓네요. 여기 사진 찍으러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좀 무서운데? 야, 진짜 베트남 사람들은 연꽃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연꽃이 엄청 많네. 연꽃밭 한가운데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옷 갈아입는 곳인가? 아,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사진 찍으라고 연기까지 뿌려주네. 불난 줄 알았더니 일부러 연기 뿌리네요. 최첨단 특수효과. 와, 되게 멋있게 생겼다. 카리스마가 있네. 졸린가 보다. 자려고?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드론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아, 복귀하다가 분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분짜를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분짜입니다. 과연 여기는 맛있을까요? 베트남은 티슈로 한번 닦아줘야 돼요. 음료수도 티슈로 한번 닦아줘야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여기도 맛있네. 한국인의 힘, 마늘 많이 넣고 맵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거 넣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문자 하나에 3만동, 콜라 하나에 15,000동, 45,000동에 먹었습니다.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 해결했네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자. 이상으로 글로투어 연꽃 여행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론 영상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은 베트남의 국화로서 베트남을 상징하는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호수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연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보는 거대한 베트남의 연꽃 영상,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보다 더욱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